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워스크 남 24/7 칠링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ck 24/7 chilling. 이제는 세계로 점차 뻗어나가고 있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의 폐막식을 또 장식을 해서 세계를 또 깜짝 놀라게 했던, 이제는 캄보디아를 대표하고 캄보디아 힙합의 왕 반다가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곡을 드랍을 했습니다. Nobody But Us라는 리릭 비디오가 조금 전에 업로드 되어서 역시나 미디어가 들썩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반다의 유튜브 채널의 팔로워 수를 보니까 460만에 가까운 팔로워 수입니다. 정말 대단해요. 이제는 이쯤 되면 전 세계가 캄보디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래퍼가 되었다 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월드클래스로 가고 있네요. 세계로 가고 있어요. 그리고 캄보디아 힙합의 게임 체인저, 이제는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반다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곡을 드랍을 했죠. 저는 이 곡을 아직도 한 번도 안 들었어요. 뭐 역시나 프로듀싱을 보니까 반다가 자체적으로 또 다 만들었습니다. 어떤 곡일지 아직 저는 좀 안 들어봤고 기대가 되거든요. 지금부터 이 곡을 들어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Mm. 인트로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칠한 곡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. 아. Oh. 이거 완전 나이트 바이브다. 그쵸? 뭔가 서로가 싸우지 말고 사랑하자는 그런 내용 같은데. 외로움도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. 반다 같은 래퍼들이 뭔가 언쟁과 갈등을 그만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얘기하면,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가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에 힘이 있잖아요. 힘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곡 같은 경우는 언제나 또 제가 생각하게 되는 기준이 있죠. 반다는 인터내셔널한 힙합의 어떤 무드를 갖고 왔고, 그리고 캄보디아 고유의 로컬 바이브를 잘 섞기로 유명한 아티스트 아닙니까? 이 곡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칠 바이브도 있고 블루지함도 있고 아무래도 좀 루즈하고 느슨한 곡이다 보니까 로컬 바이브보다는 이제 본토의 느낌을 좀 가지고 오는 느낌이에요. 뭔가 여기서 반다가 보여주는 랩 스타일이 평소의 무드와는 또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. 저는 이거 들으니까 돈 톨리버 같은 아티스트들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. 돈 톨리버도 뭔가 랩인지 가창인지 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바이브들을 갖고 오잖아요. 아, 또 있다. 로드 웨이브도 있고. 되게 뭔가 그동안에 느꼈던 어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뭔가 외로움?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. 제가 가끔 반다의 인스타그램, 뭐 소셜미디어 이런 걸 보면 여행 같은 데를 가서도 작업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. 어떻게 보면 거기서 오는 공허함? 쓸쓸함 같은 걸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그게 랩 스타일 라이퍼 아니겠어요? 근데 평소의 바이브와는 달라. 약간 들어보면 뭐 돈 톨리버 얘기도 했지만 바이브는 또 영떡 같은 무드도 좀 있는 것 같아. 반다는 이렇게 음악을 잘 들어보면 실종일관 같은 스타일만 고집하지는 않습니다. 그냥 새로운 음악적인 시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.
그 끝에는 헤어짐이 있다는 거지. 역시 나는 이 작가의 심정이 어떤지 알 것 같아. 어떤 상황에서 가사를 썼고 어떤 시간대에서 어떤 감정을 썼는지가 이해할 것 같아. 굉장히 좀 평소와는 답지 않은 뭔가 반다가 차분하고 조금 우울한 감정으로 가사를 쓴 느낌이에요. 되게 이별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사를 쓴 것 같아요. 원래 반다가 되게 구애 러브송 같은 것도 많이 썼잖아요. 근데 이 곡만큼은 뭔가 굉장히 좀 쓸쓸하다. 그쵸? 너바리 너바리 하는데 되게 좀 프로튠 걸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좀 을씨년스럽고 차갑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네. 왠지 영상 리릭비디오인데 보니까 일본에서 찍은 것 같죠? 오랜만에 반다가 드랍한 음악인데 생각보다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나 봐요. 이별이라는 키워드가 생각나기도 하고 어쨌든 슬픔 속에서도 아티스트는 또 그거를 음악적으로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곡에서 공허함과 슬픔이 느껴져. 그래서 막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. 싸우지 마라.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있을 때 잘해달라.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 떠나간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 그런 가슴 아픈 느낌을 표현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노발이라는 그 단어를 계속 읊조리면서 훅을 들어갈 때도 왠지 모르게 반다의 목소리가 슬프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뮤직비디오가 나오겠죠? 이 곡을 드랍을 한 거 보니까 기대가 되는데 요번에는 반다가 음악적인 공백기가 있었어요. 제가 마지막으로 반다의 모습을 봤던 게 파리올림픽 폐막식이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. 근데 또 오랜만에 반다가 드랍을 했고 음악을 기대가 됩니다. 사실은 예전에도 뭐 구호의 세레나데 같은 곡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솔로 같은 곡 들어보면 그랬는데 우울감이 느껴지는 슬프고 좀 침울한 감정들을 가사에 담으려고 한 것 같아요. 하지만 반다답게 뻔한 느낌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본토의 바이브를 좀 섞은 본토의 바이브가 느껴지는 그런 음악으로 가져왔다는 거. 여기서의 래핑 스타일은 거의 뭐 넌털리버나 영떡 같은 무드가 느껴져서 이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